바다와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오늘 여름 최고 기대작 두 편. 1970년대 어촌 도시가 배경인 영화 밀수는 해녀들이 주인공입니다. 평화롭던 바닷가 마을 군천에서 화학 공장이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해녀들.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찾던 승부사춘자 역의 김혜수는 바닷속에 던진 물건을 건져 올리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밀수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해녀들의 리더 진숙 역의 염정아와 함께 전국구 밀수왕 흑권 상사를 만나는 김혜수. 바다에 던져진 밀수품을 건지는 범죄에 동참하게 된 해녀들과 그 뒷배인 폭력배들과의 암투와 배신을 그렸습니다. 류승환 감독의 김혜수 조인성 염정아 주연의 초화 라인업으로 개봉 전부터 화제입니다. 배우들은 수중 장면 촬영을 위해 3개월 동안 잠수 훈련을 받은 뒤 6m 깊이의 대형 수조에서 연기했다고 합니다. 영화 신과 함께의 김용하 감독이 이번엔 우주로 나섭니다. 2029년 달 탐사 중 태양풍이 우리호를 덮치고 배우 도경수가 맡은 황선우 대원만이 홀로 남겨집니다. 낙오된 우주인과 그를 귀환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고군분투를 그렸습니다. 황선우를 무사 귀환시키기 위해서 5년 전 나레오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산에 묻혀 지내던 전임 센터장 김재국 역의 설경구가 다시 합류합니다. 김용하 감독은 어렸을 때부터 꿈꾸고 동경해왔던 우주와 달에 대해서 지금의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한번 도전장을 내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 한국에선 생소한 우주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 운행이 가능한 월면차 제작에만 2억 원이 투입됐고 나로 우주센터를 재현하는 등 사실적인 묘사에 공을 들였습니다. 윤문영 역이 기미에도 우리나라의 영화 기술력이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것에 놀랐고 배우로는 너무나 흥분되는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바다와 우주, 새로운 영화적 공간을 그려낸 한국 영화 가운데 어느 작품이 올여름 관객의 선택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